와, 1분 남았습니다. 릴레이 게임 처음인데, 5시 릴레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시부터 6시 타임을 맡았는데요. 평소에, 네, 날마다 하는 건 다르긴 한데,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병원도 갔다 와서, 저희 재활 무릎 재활하는 거 하고 그런 거좀 하려고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시면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잠시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겁니다. 뭐 이건 보통 한 10분 정도 이렇게 타거든요. 10분 정도 지난 거를 타고 오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항상 재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모습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란준이 형이 샀던 풀들이 바로 이겁니다. 2층 침대인데 그냥 제가 1층 혼자 쓰고 있어요. 여기서 다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활을 하는 게 정말, 정말 더 힘들어요. 막 몸을 키우거나, 뭐 어떤 몸을 만들려고 운동하는 것보다, 재활을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뭔가 게임할 때나 이런 거할 때는, 음악을 들어야 좀 뭔가 계속 하게 돼요. 음악 없으면 의지가 떨어지고 사라져. 아, 그다음에 재활은 이거 하고 또 다른 밴드를 이용한 거를 하고 좀뭐좀 먹으려고요. 병원 갔다 와서 아직 아무것도 못 먹어서 조금 배가 부네요. 이거는 란준이 형이 저 생일 기념으로 사준 옷입니다. 후드집업인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더워. 겨울인데 덥네. 어쩜 이러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타다 보면 점점 더워요. 이게 만준이 형이 좋아하는 분위기. 제가 어떻게 재활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거. 이거 왠지 후회되네요. 오케이. 9분? 아, 딱 10분이 아니네. 아, 10분 언제 돼? 아, 진짜. 아직 9분. 오케이. 아, 더워. 땀난다. 잠시만요. 이거 밴드거든요. 여기 안에 속 이렇게 뚫려 있고 이거를 양쪽 발에 끼워놓고 저항 운동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거를 많이 하면 사실 이제 무릎이 엄청 빨리 좋아져요. 근데 그만큼 여보야, 무릎이 많이 무리가 가죠. 제가 오른쪽 무릎이 안 좋잖아요. 뭐 물론 왼쪽도 안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또한 10분 해야 된대요. 네, 하래요. 약간 명령이었어요, 그거는. 무릎이 좋아지려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10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지루하시면.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그랜나루가, 여기 뒷머리랑 거의 이어져요. 뒷머리에 이어져. 네,
빨리 머리 정리를 해야겠어요. 원래 이 시간에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약간 그 게임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조금 활동적인 걸 하려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엄마가 내줬어요. 오늘 병원에서 갔다 왔는데, 아, 오늘 진짜 뭐 할까 했었는데, 엄마가 너 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팬들 많이 걱정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를 보여주라고 해서, 저 빼고 저희 가족은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형은 진짜 똑똑하고, 오빠는 사차원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똑똑하고, 엄마는 완전 그냥 똑똑하고. 진짜 이렇게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빛이 그냥 너무 무섭나? 어, 덥다. 나쁘지 않네. 이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웜톤에서 쿨톤 된 느낌이죠? 그러면 쿨톤이 잘 어울릴까요? 웜톤이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재활을 했습니다. 진짜, 아, 너무 많이 땡겨요. 저의 최고, 요즘 최고, 업투요. 지우. 이게 낫죠? 토마토하고 바나나를 엄마가 갈아줬어요. 손수 진짜 갈아줘가지고 토마토, 바나나하고 무랍꿀 이렇게 갈아줬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항상 병원 갈 때나 운동 갈 때나 네, 갈아주시는데 이런 것도 해주시고 고맙죠. 아주 와우, 역시 원샷. 사실 토마토 바나나 주스를 먹었는데 너무 저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운동한 김에, 아 지금 약간 라면 땡기는데? 그런 거 알죠? 운동한 다음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 알죠? 배가 고프니까 저녁도 먹을 겸 라면을 좀 먹으려고 하겠습니다. 요리 좀 해볼까요? 끊고. 부엌에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숙소를 불태운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라면 끓일 때 이거 막 닫는 사람이, 뚜껑 닫는 사람인데 저는 안 닫아요. 물은 500ml 아니라 400이고, 끓이는 시간은 3분이 아니라 2분이고, 전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전 이렇게 끓여주고 있어요. 파나 이런 걸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굳이 그런 걸 넣어야 될 필요성을 잘못 느껴서 그냥 대충 라면인데 끓여 먹습니다. 라면 끓일 때까지 소통합시다. 아, 뜨거워. 옛날에 마크 형하고 정우 형하고 저하고 그거 와플 만드는 거할때 많은 분들이 막 답답하고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기분을 알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요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몇분 지났죠? 아, 콩물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다시 더 카메라 오긴 한데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라면 먹는 진짜 오랜만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라면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했는데 너무 좀 그래 보일까봐 한 개만 끓였어요. 막 영상 보고 와 쟤는 라면을 먹을 때 한 개만 끓여 먹는구나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두 개 고작된 세 개 끓여 먹습니다. 아 진짜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런 거. 아직 10분 남았어요. 좀 할 거 없을 때는 제가 좀 이불을 이렇게 밀어 넣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 보이스 브이앱 할 때도 여기서 이러고 많이 썼어요. 이러고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음악 여기서 뭐 틀고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리 이렇게 재활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또 잠들고 깨고 새벽 3시고 망했고 바로 이제 양치하고 씻고 잘 준비하는데 잠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이거? 아니 내가 재활하는 거 보여주려고. 만진이 형도 왔어. 만진이 형 나 지금 릴레이캠 찍고 있어요. 집에 넣을 시간이구나. 어 대박이죠. 아 진짜 피해. 5시부터 6시였어? 아 이제 혼자 잡고 몇 번 안 나왔네? 8번 나왔네? 응 저 뭐 했어? 나올래요?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 런쥔이 형이 사온 풀떼기 는 아까 소개했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지금 7분 정도 남았는데 저 평소에 어떻게 쉬는지 이렇게 좋다.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다니 좋다. 형이 사준 이 옷도 소개했어. 뭐 옷? 응. 딱히 런쥔이 형이 옆에 있어서 자랑한 거 아니지만 이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 좋은 거여서 진짜 감사합니다. 뭐 했어? 응? 뭐 했는데? 나 재활 그거 하는 거 보여주고 그냥 라면 먹었어. 운동하는데 라면 먹었어. 우와 뭐야? 그 고개도 꺾을 수 있어? 우와 나 지금까지 아 말해 나 진짜 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지금까지 위아래만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이렇게 편리하다니. 저 눈 잘 안 보이 얼굴이 잘 안 보이죠? 눈이 아프시겠다 근데. 아 뭐야 됐죠. 아무튼 진짜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꾸며낸 게 아닐까봐. 진짜 보통 이러고 놀거든요. 아 그냥 쉬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의자에서 쉬는 것도 이상하잖아. 보통 이렇게 쉬는데 여기 너무 잘 좁아가지고 거리가 너무 카메라가 너무 어? 잠깐만 시간 어머 58분 2분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아우 노래 좋아. 59분 여러분 보시느라 되게 재미가 없었죠? 저도 뭔가 걱정이 된 자쯤 되는데 그래도 저는 재밌기보단 그냥 제가 진짜 평소에 뭘 하는지 진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아 보통 아 지성이가 이렇게 쉬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전 이게 하루가 다예요. 그리고 6시가 됐어요. 안녕. 오늘 여러분한테 저의 하루 중 한 시간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 6시 담당 형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할게요. 안녕. 뿅. 진짜 별로다. 진짜 너무 미안하다. 끝.